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임상 사진의 촬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임상 사진을 기록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그것을 잘 규격화시켜서 자료를 남기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신 테이블에 있는 것이 바로 필요한 기본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카메라와 이런 리트랙터, 미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좋은 이런 그 카메라를 하나 우리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핸드폰도 좋아졌다 하지만은 그런 걸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파인 DSLR 카메라를 가지고 환자 임상 사진을 찍도록 하십시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니콘 7100 바디의 시그마 링 프레시를 가지고 있고 이 마크로 렌즈는 85mm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최상은 아닙니다. 최상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만 갖추더라도 우리가 훌륭한 사진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도 이 정도면은 200만 원 안쪽으로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도는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카메라는 니콘 800D 810 바디의 105mm 마크로 렌즈 그리고 이 디퓨저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선호하는 바가 다른데 조금 이것은 조금 헤비한 좀 무거운 장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이제 가격이 훨씬 비싸고 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 촬영의 장점은 있지만은 아마도 환자의 구강내 포토를 촬영하는 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한 손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스텝들이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기능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풀 프레임 바디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앞에 본이 정도, 이 정도의 장비라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리트랙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트랙터는 그렇게 복잡한 건 없죠. 이렇게 이 볼을 당길 수 있는 리트랙터가 있어야 되겠고, 이거 지금 뭐 오른쪽 거는 조금 오래되어 색깔이 변색이 되었는데 반드시 투명한 색깔의 리트랙터를 꼭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갖추고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리트랙터가 되겠고 여기에 리프훅이 있습니다. 이두 개, 리프훅은 상악과 하악 전치부에 사진을 찍을 때에는 이 리트랙터 쓰는 것보다는 이 리프훅을 이용해서 입술을 잘 제껴주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수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미러를 보겠습니다. 사실 미러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강 내에서 미러샷을 찍게 되면 훨씬 더 파인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제 기술적인 면이 요구되고 또 조금 잘 다뤄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상황에 맞게 이 미러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은 좋은 우리가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풀 아우치를 찍을 때 사용하는 미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핸들이 달려 있으면 굉장히 다루기 편합니다.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측면을 찍을 때 혹은 뭐 교환면을 찍을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 역시 주로 교환면을 찍을 때나 측면을 찍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있는 이 도구는 이제 그 백이라 하는데, 특히 이제 심미적인 부위를 촬영할 때, 상악 전체부 촬영할 때, 뒤에 혀라든가 그런 연조직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입안에 집어넣고 찍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을 깔끔하게 사진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는 게 좋습니다. 토치 혹은 알콜 램프는 미러상을 찍을 때 미러에 김이 스리게 되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있으면은 이렇게 미러를 살짝 이렇게 달구어서 쓰게 되면은 오랜 시간 아니지만은 김이 스리지 않게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일단 대충 갖추고 실제 환자에서 어떻게 찍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주로 술집에 많이 찍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시스턴트를 잘 훈련시킨다면 어시스턴트도 충분한 필요한 만큼의 사진을 찍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실제 찍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상 사진을 찍기 전에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에 익숙하신 분은 문제가 없지만은 처음 접하는 분은 기본적인 이런 기능을 몰라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좀 심도 있게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실전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카메라를 사용할 때 오토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정확한 초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초점을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매뉴얼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매뉴얼 모드로 되게 그렇게 고정하고 렌즈 역시 매뉴얼로 되게 해서 수동으로 모든 것을 조작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